선생님 그러면 또 다른 뜸 자리도 좀 알려주시지요. 이번에는 등 네, 뒤쪽에 등쪽. 예. 이 뒤에 가서 네. 이 폐유 구황인데 요거는 네. 사실은 저 본인들이나 그냥 서투른 사람이 잡기가 조금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예, 폐유 구황이라는 거는 네. 그래서 요거는 침 놓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 번만 잡으면 그냥 되는 거니까 네. 요거는 억지로 뭐 이거 암만 가르쳐줘도 이제 뭐 도로 또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고 뭐 어디 이제 침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리 잡아가지고 네. 그렇게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항이라는 거는 우리가 저 고항은 그 저 아주 무서운 놈이 있답니다. 근데 병 고치려고 이러고 찾아가면 그냥 어디로 숨어버려 그냥. 그래서 생전 못 찾는다고 그러죠. 저 가운데 어디 그렇게 그 깊은 데 가서 좀 그래서 병이 깊은 데 있는 병을 고항의 병든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자리를 뜨면은 네. 이제 바로 이제 아무리 깊은 병이라도 낫는 네. 자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먹는 거는 한 열흘 안 먹어도 안 죽잖아요. 네. 숨은 몇 분만 쉬면 죽죠. 그 이제 숨 쉬는 그 폐를 보호하는 자리가 바로 이거예요. 네. 이 고항이라는 거는 심장. 네. 심장에 병들면은 이제 여기 죽는 것도 지금 고항. 네, 이 고항 자리가 대칭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여기 백회가 네. 하나 있어요. 네. 이 백회를 잡는 거는 네. 이 귓구멍 발로 이렇게 하고 이 코와 이제 이통수 발로 이렇게 해서 십자가 되는 자리예요. 정수리라고 근데,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이 자리는 누구든지 또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저 남의 걸 잡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남의 걸 잡을 때는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네. 귓구멍에다 이렇게 대서 근데 이것도요. 네. 이것도 이게 표준이 있어야 돼요. 어디를 표준한 거면 이 턱뼈. 아하. 턱뼈를 표준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네. 턱뼈 발로 이렇게 올라와서 선생님 턱뼈라는 예. 건 이 턱의 가장 끝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턱뼈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네. 네. 턱뼈 발로 이렇게 귓구멍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아, 이렇게 둘레를 네. 선으로 이렇게 예, 형성해서요. 예. 이렇게 올라와서 네. 이렇게 하고 네. 또 이 코 발로 해서 이렇게 각 예. 코끝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요. 네. 그렇죠. 코끝 발로 해서 네. 이렇게 안 나는 지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십자가 되는 자리. 예. 네. 그거를 이제 백회라고 그래요. 네. 아하. 이 백회란 말은 백 가지 기운이 모인 자리다 이제 그렇게 말도 되는데 네. 이 침으로 네. 해서 경락은 다섯 개 경락이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정신 이제 저 나이 잡수면은 이제 노망 옛날에는 노망이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이제 치매라고 그러죠. 정신이 네. 없어지는 거 자기 영감 보고 당신은 어디서 봤더라 이제 그러고 이제 어디서 왔죠 그러고 그러면서 그러고 딸 보고도 언제 본 것 같은데 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네. 여기를 뜨면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요즘에는 이제 네. 치매 방지 예. 또 치매 치료 아. 또 애들 공부하는 애한테 네. 떠준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면은 성적표가 달라진 자리. 아하. 초중 학생들한테는 네. 여기를 떠지면은 이제 성적표가 반드시 달라진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네. 이제 저 여자분들이고 누구고 갱년기 후면은 이제 눈이 어두워지거든요. 멀어지죠, 멀어져. 이제 그래서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멀리 보여야 되잖아요. 네. 자꾸 멀어진 거. 근데 여기 촉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손목에. 예. 요 뼈. 네. 뼈.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뜨면은 밝아져요. 아~ 예. 그 뼈 이렇게 만져보면은 위에요? 예, 쏙 네. 조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거기다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요 자리를 이렇게만은 이제 이렇게 잡고 보면은 여기 이제 뼈가 나와 있고 이렇게 조금 들어갑니다. 아, 요 자리에다가 한번 떠보세요. 이것이 눈이 예, 실제가 그래요. 그래서 예. 예, 이걸 네. 저 침 자리 이름을 양노라고 그럽니다. 네. 양노. 예, 네. 노안을 방지하는. 예, 예. 그런 노안 방지. 에 들어가는 그 뜸 자리는 아니지만 서비스로 지금 예. 하나 해주신 거죠. 그렇죠. 이 얘기하다 보니까. 네. 예, 예, 예. 백회를 얘기하다 보니까 네. 연결이 돼서요. 네. 확실히 얘기하는 겁니다. 아, 확실히 그리고 확실히 손 끝에 있는 곳인데도 이게 예. 눈과 연결이 된다고 하니. 그렇죠. 인체가 다 연결이 예. 되는 거죠. 눈과 그렇죠. 이제 관계된 자리 바로 이제 그 부위가 예. 아,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아, 네. 한번 떠보세요. 이제. 자, 저희가 서비스로 눈 좋아지는 혈자리까지 네. 알아봤고요. 예. 지금 백해와 고황, 폐요 이 뒤쪽에 있는 자리는 이렇게 그러죠.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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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 이제 여덟 자리, 여덟 혈, 혈? 열두 자리고 네. 여자분들은 이제 열세 자리가 되는 게 남자들하고 조금 다르죠. 좀 아, 앞으로 들어놔보세요. 예. 선생님 그러면 저희 여성 도우미 우리 민들레 씨가 예. 대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배꼽 이제 예, 거기다 이렇게 내놓고 아, 그럼 안 되겠네요. 그냥 예. 그럼 우리 이승용 씨와 함께 예, 예, 공부를 그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배워요 민들레 씨. 예, 예. 네. 예. 그래서 중안 아래쪽이겠죠. 예, 여자분들은 네. 이제 남자는 여기 기해관음이라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잡는 자리가 두 군데가 있는데. 네. 여자분은 이 치골을 표준해서 네. 이제 중국이라는 데가 하나 있어요. 중국 하나하고 양쪽 수도하고 남자는 이렇게 두 자리가 되고 여자분은 요 두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세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하나가 더 많아요. 뜸자리가 네. 남자보단.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죠. 네. 여자분들이 복이 더 많은가 봐요. 네. 그래서 그 네. 무국보양쯤 자리가 네. 여자분은 이제 13자리, 남자는 네. 이제 12자리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것도 네. 이제 조금 이제 본인이 잡기는 어렵고. 네. 예. 역시. 그래서, 이제 요 본인이 잡아서 뜨고 그러려면은 요 네. 다리 두 군데, 네. 팔 두 군데, 배꼽 위에 하나. 네. 요것만 뜨셔도 뭐 다릅니다. 이제 해보시면 알아요. 네. 선생님 그런데 혹시 궁금한 게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초보자다 보니까 뜸 자리를 네. 정확하게 짚어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네. 아래 위로 조금씩 흔들릴 것 네. 같은데. 그것도 참 괜찮을까요? 좋은 말씀 해주셨네. 네. 정말 이제 조금 틀린 거 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 네. 효과가 없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아, 예. 네. 우리 인체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틀린 거 가지고 전혀 부작용이 생기지도 않고 효과가 뭐 더 줄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그렇다고 또 막 잡아서 그냥 아무데나 하고. 와 저희가 이렇게 무국보양뜸 남성 12자리 여성은 13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만 궁금한 걸 선생님께 여쭤본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청객분들도 아까 질문하실 게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몇 분께 저희가 그럼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궁금하신 점. 아, 네. 네. 예, 침과 뜸으로 자신 본래의 체질이 개선되거나 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변하죠. 그러니까 네. 아파서 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살찌면은 변한 사람이에요? 안 변한 사람이에요? 살이 거죠? 없는 사람이 분명히 변했죠. 네. 그러면 또 살 많은 사람이 이제 살 빠지면은 그것도 변한 사람이에요? 안 변한 사람이? 변했죠. 이 뜸을 뜨면은 네. 일부러 살 빼는 뭐 침 있냐고 물어보고 살 찌는 뜸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요 뜸을 하면은 살이 많은 사람, 쓸데없는 살이 많은 사람은 저절로 빠집니다. 일부러 살 빼려고 애 안 써도. 그리고 살이 없는 사람은 이 뜸을 뜨면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살이 네. 쪄요. 그래서 살이 쪄도 쓸데없이 필요 없는 살이 찐 게 아니고 자기 생명과 건강이 유지할 정도만큼 살이 쪄요. 네. 또 살이 많은 사람은 저절로 빠져가지고 필요한 만큼 빠져요. 예. 네. 그것이 바로 이 뜸이 그렇게 자동 조절을 해줍니다. 그렇게. 예. 꼭 그 뭐 살 빼려고 안 네. 하고 네. 살 찌려고 안 해도 이 뜸을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살이 있는 사람이 살이 빠지면 정상 아니죠. 또 네. 살이 너무 많이 쪄도 정상 아니죠? 네. 근데 이 뜸이 오토매틱이라고 저는 그런 말을 했는데 뜸이 오토매틱이 아니라 우리 인체가 오토매틱이에요. 네. 네. 우리 인체가 그런 그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 기능을 살려주는 게 바로 뜸이에요. 뜸을 하면은 그 기능을 살려줘가지고 이제 우리 인체가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인체가 네. 갖고 있는 자연 치유 능력을 예, 자연 배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예.